쌀수매를 한다고 보도자료를 냈죠. 네, 나왔습니다. 근데 제가 누차 21대에서도 이 쌀값에 대해서 20만 원을 지키겠다고 이제 정부에서 약속을 했었죠. 쌀값이 지금 얼마입니까? 18만 6,376원이었습니다. 20만 원 떨어졌잖아. 그죠? 가격이 이렇게 떨어져서 유지를 못하면 결국은 명분이 없어지는 겁니다. 명분이. 저도 지역에서 20만 원 선은 지키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, 장관님, 이거 20만 원 선은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? 자, 제가 볼땐 그것도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. 우리 쌀, 이거 담당 식량 국장님 나오셨나요? 지금 쌀 수매를 한다고 보도자료를 냈죠? 네, 6월 21일 대책 보도자료 나왔습니다. 5만 톤 매입하는 거? 네, 정부가 5만 톤 매입합니다. 근데 제가 누차 21대에서도 이 쌀값에 대해서 20만 원을 지키겠다고 이제 정부에서 아마 약속을 했었죠. 뒤에 계신 우리 기관 또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도 아마 전 장관님도 그렇게 얘기를 하셨던 것들을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아까 국장님 쌀값이 지금 얼마입니까? 예, 6월 25일자 18만 6,376원이었습니다. 20만 원 떨어졌잖아. 그죠? 예, 수학기 대비 8.6% 그 떨어졌습니다. 전에도 얘기를 좀 했었는데, 쌀 가격을 20만 원 선을 유지를 시켜줘야만, 우리 농민들도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가 있는데, 이렇게 가격이 이렇게 떨어져서 유지를 못하면, 결국은 명분이 없어지는 겁니다. 명분이. 저도 지역에서, 20만 원 선은 지키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, 어떻게든 우리 장관님, 이거 20만 원 선은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? 네, 저희가 지금 10만 톤을 사실 작년에 11월, 올해 2월 해서 두 번에 나누어서 매입을 했고요. 그다음에 다시 지금 5만 톤 발표를 했고요. 그다음에 지금 현재 재고는 농협에 지금 재고가 몰려 있는 상황이라 농협에서 또 10만 톤을 좀그 처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대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. 그래서 상황을 좀더 살펴보겠고요. 올해는 그 산지 쌀 가격 그 안정을 위해서 그 아예 쌀 면적을 줄이는 선제적 감축 노력을 지금 시작을 하였습니다. 글쎄, 쌀 재배 면적을 줄이는 것도 이제 일환인데, 네. 제가 볼땐 그것도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. 그래서 먼저번에 5만 톤할때 10만 톤을 수매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주장을 했었는데 5만 톤뿐이 안 됐거든요. 그렇게 됐으면 아마 지금 쌀 가격이 안정적으로 돌아갔을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. 특히 쌀뿐만 아니라 지금 인삼, 양봉, 또 한우, 뭐 기타 등등 다 가격이 지금 떨어져 가지고 농민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아시잖아요. 네, 알고 있습니다. 예? 인삼 가격도 폭락을 한거 아시잖아요. 양봉도 그렇고. 예. 쌀뿐만 아니라 여기에 대한 대책도 세워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는데 대책을 좀 세워서 좀 보고 좀 해주시고요. 예, 그렇게 하겠습니다. 그다음에 이제 제가 누누이 전에도 얘기를 했었는데 농가 소득 안정을 위해서 농작물 재해보험과 수입 안정보험 확대를 지속적으로 이렇게 21대에서부터 요구를 했습니다. 우리 저 박수진 실장님 계시는데 그때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. 이걸 확대해야 된다고. 근데 그때는 좀 실감을 좀 못했던 것 같아요. 근데 지금은 이 부분을 정말 확대를 해서 예산도 많이 세워야 되는데 지금 예산이 얼마입니까? 81억, 작년에 제가 얘기를 해서 80억으로, 1억으로 증액했는데 그게 224%가 증액된 거예요. 근데 이거 갖고는 택도 없습니다. 제가 봤을 때는. 그래서 획기적으로 이번 예산에서는 이걸 증액을 해가지고 한 몇천억 돼야 될것 같아요. 제가 봤을 때는. 그렇게 증액을 할 계획을 갖고서 추진을 해주십사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, 양곡관리법을 안 하시려면 농작물 재해보험, 수입안정보험, 이걸 획기적으로 확대를 하셔야 됩니다. 네, 그렇게 예? 하겠습니다, 의원님. 그렇게 해서 이거를 가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, 또 이게 최소 가격 안정 있잖아요, 이거. 안정제. 예. 이거 폐지를 했어요? 아닙니다. 근데 왜그 최소 가격 안정제 돌연 폐지 검토한다는 보고가 나왔죠? PPT 한번 띄워보세요.
지금 저기 경향신문에서 이렇게 삭제됐다 이렇게 나오는 네. 게 있거든요. 다소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지금 올해도 하고 있고요. 그다음에 다만 이제 저희가 수입 안정 보험을 하게 되면 우리 채소 가격 안정제가 그 수급 조절도 하지만 또 그 이 수입 안정 보험과 겹치는 그 가격 보장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자연스럽게 수입 안정 보험으로 통합되고 나면 채소 가격 안정제의 그 부분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렇게 쓰실 것 같습니다. 그러나 채소 가격 안정제는 계속 유지됩니다. 폐지하는 게 아니다라는 말씀을 아닙니다. 분명히 하시죠. 그렇지 않습니다. 예, 예, 그렇습니다. 네. 그러면 이 채소 가격 안정제에 가입하지 않은 많은 농가들도 있잖아요. 예. 그러면 소득 안정을 위해 어떤 제도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가요? 수입 안정 보험을 하게 되면요. 아니 채소 예. 가격 안정제에 예. 가입하지 않은 농가들 채소 가격 소득 안정을 위해서 네. 또 다른 어떤 제도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가 물어보는 거예요. 지금 현재는 재해보험뿐인데 저희가 지금 시범사업으로 수입안정보험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. 내년이 되면 이제 수입안정보험을 전면 그 본사업화하려고 합니다. 그리고 이제 제가 하나 더 말씀을 드리는데 예, 어쨌든 이제 예, 한우 농가들이 지금 제가 보니까 소 한 마리당 120, 142만 원 이렇게 손해 본다고들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. 제가 실질적으로 지역에 가 보면 그렇게 예, 손해를 많이 본다고 그래서 지금 좀 난리를 내고 이렇게 하는데 이 농가들이 겪는 그런 어려움이 예, 어느 정도라고 판단하는지요? 화면 좀 띄워봐요. 이렇게 142만 6천 원 이렇게 마이너스가 된다고 나오거든요.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 장관님 대책이 좀 있으신가요? 지금 저희가 그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의원님 그 이게 지금 19년도 9월부터 그 한우 이 도축 그 한우를 좀 그만 입식했으면 좋겠다. 언젠간 이런 사태가 온다라는 것을 정부가 계속 그 알리는 노력을 했습니다. 그런데 그 당시에 19년, 20년 이렇게 코로나 무렵에 외국 여행을 안 가시는 국민들의 이제 한우 소비가 많다 보니까 상당히 이제 그 한우 가격이 좋았어요. 그러니까 계속 입식을 많이 하셔가지고 지금 굉장히 도축 마릿수가 역대 2년간을 따지면 네. 한 7천여 가구가 폐업했거든요. 네. 7천여 가구가 그렇게 네. 나오는데 이렇게 될 경우 네, 이건 마무리. 한우 산업이 정말 몰락에 길을 갈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. 그래서 지금 한우 가격 보면 제가 의원이 되고 나서 보면 이게 이제 곡선을 이렇게 그리거든요. 근데 그 곡선을 그릴 때 정부에서 그걸 잘 맞춰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. 네. 아,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 또 이런 난리가 났잖아요. 12년 전인가 아마 그 예, 그랬습니다. 그때도 한번 폭락을 했었죠. 네, 예, 그랬습니다. 그러니까 이걸 장관님 네. 이 한우법 그러니까 축산법으로 이렇게 해서 한다고 그러셨잖아요. 예, 축산법을 저도 이 축산법을 개정 발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. 예. 그래서 준비를 하는데 어쨌든 프랑스 또 아일랜드산 소고기 수입되면 또 가격이 또 문제가잖아요. 그죠? 크게 영향은 없을 것입니다. 영향이 없을 거예요. 네. 한번 보겠습니다. 예, 예. 예, 잘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네, 네.